한 바퀴는 바깥쪽에 무게추를 달아줬고 한 바퀴는 안쪽에 무게추를 달아줬습니다. 자, 이 두 바퀴를 같은 위치에서 불러 떨어뜨렸을 때 어떤 바퀴가 더 빨리 굴러갈까요? 기카! 안녕하세요. 기플 PD 소희입니다. 이 물건 뭔지 아시나요? 이 물건은 음악에서 박자를 셀 때 사용하는 메트로놈이라는 기계입니다. 이렇게 놓으면 박자를 세주는 기계죠. 여기 이렇게 추가 달려있는 걸 볼 수 있는데요. 이 추를 위로 올리면 이렇게 느리게 박자를 세주고요. 이 추를 밑으로 이렇게 내리면 이렇게 빠르게 박자를 셀 수 있습니다. 이렇게 추의 위치에 따라 박자가 바뀌는 이유는 관성 모멘트 때문입니다. 회전하는 물체가 움직이지 못하도록 막는 저항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리고 이 관성 모멘트는 회전 축에서부터 거리가 멀어질수록 커지게 됩니다. 관성 모멘트가 커지기 때문에 저항이 커지고 따라서 이렇게 느리게 박자를 셀 수 있는 거고요. 회전 축에서부터 이 추의 위치가 가까워지면 관성 모멘트가 작아지니까 이렇게 빠르게 박자를 셀 수 있는 겁니다. 이 관성 모멘트를 좀 더 잘 관찰할 수 있는 실험이 있는데요. 제가 지금 바로 세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 이렇게 경사진 판을 하나 준비했고요. 무게와 크기가 똑같은 두 개의 바퀴를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꽤 무거운 무게의 무게추를 준비했습니다. 한 바퀴는 바깥쪽에 무게추를 달아줬고 한 바퀴는 안쪽에 무게추를 달아줬습니다. 자, 이 두 바퀴를 같은 위치에서 불러 떨어뜨렸을 때 어떤 바퀴가 더 빨리 굴러갈까요? 지금 바로 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보시다시피 이 안쪽에 무게추를 붙인 바퀴가 더 빨리 굴러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건 역시 관성 모멘트가 안쪽에 붙어 있으면 작아지기 때문에 저항이 작아지고 굴러가는 속도가 빨라지기 때문이죠. 저는 오늘 이걸로 문과대입과 대결을 붙여볼 생각입니다. 이 바퀴를 더 빨리 굴려 내리는 사람이 이기는 간단한 대결이죠. 이론의 빠삭한 이과와 틀 밖에서 노는 문과, 과연 승자는 누구일까요? 오늘은 레이싱 대결입니다. 아, 레이싱 대결. 남자들의 피를 끓게 만드는 또 주제네요. 아, 제가 또 한 레이싱 하거든요. 총 3라운드로 진행이 될 겁니다. 일단 첫 번째 라운드는 제가 여러분들께 바퀴와 4개의 무게추를 지급을 해드렸습니다. 각자 원하시는 위치에 달아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번 1라운드는 타임어택입니다. 한 명씩 바퀴를 굴리고 시간을 잴 겁니다. 시간이 적게 걸리는 사람이 이기는 조건입니다. 이런 거 학교에서 다 배웠는데? 학교에서 배운 것만 쓰시 니까 저한테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삶에서 배운 걸 쓰거든요. 이건 그냥 딱 보면 누구나 아는 거. 이걸 왜 배워서 아는 거예요? 그냥 딱 보면 아는 거 아니에요? 전국에 있는 이과들에게 도발을 거셨습니다. 상관없어요. 문과니까. 전 뭐 끝났습니다. 고전역학이라 그래요, 이런 분야를. 옛날부터 그냥 다 그냥 기본적으로 아는 사실. 옛날 거 쓰면 질 건데, 저건 최신역학이라. 최신역학 처음 들어보긴 하는데 기대되네요. 그럼 각자 만든 거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둘. 와, 저랑 완전히 이제 반대 컨셉으로 하셨네요. 네. 저는 센터에 몰았고 고우님은 밖으로 몰았고. 네. 고우님 먼저 설명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이게 바깥쪽에 있어야지 무게를 많이 받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빨리 돌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밖에 달았습니다. 요거를 단 이유는 이 M대 표면이 좀 거칠거칠하더라고요. 마찰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이 매끈매끈한 요 테이프면. 오케이, 고우님 설명 잘 들었고요. 갈키님 설명 듣겠습니다. 문제 핵심은 뭐냐? 바로 회전관성입니다. 회전관성. 회전 모먼텀이라고도 하는데 질량에 비례하고 축으로부터 거리의 제곱에 비례해요. 정지 상태에서 출발하잖아요. 관성이 적을수록 빨리 굴러가겠죠. 그래서 추를 축에 최대한 가깝게 붙여줌으로써 회전 관성을 최대한 적게 만들었습니다. 오케이,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각자 시간을 재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먼저 불리실까요? 갈키님 먼저 그러면. 좋습니다. 네, 상관없습니다. 준비 시 잠시만요. 아. 이게 벽에 붙여서 하니까 네. 축이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게 좀 기울면은 이렇게 된단 말이죠. 자기 손으로 딱 이 센터를 잡을 수 있게 벽에 붙되 양쪽 다 안 붙어도 되는 그쵸, 그쵸, 한 점이라도 붙으면 되는 걸로. 그쵸, 그쵸. 네, 그러면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준비 시작하면 손 놓으시는 거예요. 준비 시작. 간다 간다. 아, 코스 좋아 코스 좋아.
갈퀴님 기록 6초 76입니다. 이렇게 고은님 차례입니다. 고은님도 마찬가지로 준비 시작하면 손 놓도록 하겠습니다. 좀 최대한 요런 느낌으로 하는 거예요. 준비 시작. 와, 가속도. 와, 관성. 와. 이야. 아, 멈춰버리는데요? 누구나 빠르게 달릴 수 있는데 이 멈추는 걸 잘하는 사람이 진짜 고수입니다. 자, 1라운드 결과 갈퀴님의 승리입니다. 예! 사실 이거는 이과에게 굉장히 유리한 라운드였습니다. 다음 라운드는 문과에게 조금 유리한 라운드가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라운드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 마찬가지로 동일한 바퀴를 지급을 해드릴 겁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추가 여러 종류, 여러 무게, 여러 모양으로 지급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이 추를 놓고 가위바위보를 하시게 될 겁니다. 이기는 사람이 추를 가져올 수도 있고 상대편에게 줄 수도 있습니다. 본인에게 배당된 추는 무조건 바퀴에 다 붙이셔야 합니다. 선생님, 저 이거 공정한 게임을 위해서 네. 상식적인 거니까 상식이라 하면 다 공유되어야 옳지 않나. 그럼 아이가 뭔지 알려주실 수 있나요? 회전관성, 회전 모멘텀입니다. 저 이해했어요. 회전관성이 높으면 안 좋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이 어쨌든 숫자겠죠? 벡터일 수도 있죠. 벡터요? 무튼 이 아이가 높으면 안 좋은 거니까 그럼 무게가 높으면 안 좋지 않을까요? 어때요? 이 추론. 뭐 제가 대답을 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렇죠. 네. 자, 그러면 가위바위보 열판 빠르게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위바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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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서로 갖고 계신 추를 붙여오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이 추구로부터 질량이 가까워야 되거든요. 표면 테이프를 이용해서 이렇게 구슬을 붙여줬고요. 떼덩이 두 개를 받았는데 아주 골칫덩어리입니다. 다 방법이 있죠? 자석으로 붙이는 전략. 아, 좀 멋있는데요? 들어와! 들어와. 벌써 끝이에요? 끝! 저 끝났습니다. 밸런스를 맞추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제가 생각하는 최고의 조합은 이게 187이죠? 3개 하면? 187g. 187g. 이거를 137인데 더하면? 오! 네. 이렇게 하면 좀 비슷하지 않을까요? 10g밖에 차이가 안 나요? 그러니까요. 이걸 이제 붙이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 이런 힘의 균형이 무너지면 또 불리할 거 아니야. 그래서 그거 아세요? 서울대 교수님이 코끼리 냉장고에 넣는 방법. 뭔데요? 찬스님! 네! 한 번만 도와주시면 안 돼요? 바보라 했는데. 아, 멋있다 근데. 메카닉 같은데요? 괜히 서울대 교수님이 대학원생한테 부탁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와, 완벽하다, 완벽해. 네. 이제 그럼 인서트만 따볼까요? 오케이. 오, 고우님. 메이킹 폼 미쳤는데요? 아. 오. 약간 처음에 이 선택을 좀 잘못한 것 같아요. 약간 혼란을 주기 위해서 이것저것 섞어서 드려봤는데 제일 무거운 게 쇠구슬이었거든요. 근데 쇠구슬 3개를 바로 딱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솔직히 무게에선 이미 적고 축으로부터 거리를 줄이기 위해서 여기 보시면 이렇게 무게추가 세워져 있는 것도 마찬가지로 축으로부터 질량의 거리를 최대한 좁혀주기 위해서 이렇게 세워서 세로로 했고 그리고 두 번째 중요한 거 조금만 무게 중심이 벗어나도 얘가 그냥 이 위에서 멈춰버릴 수가 있습니다. 무게를 가볍게 하는 것만큼 무게 중심을 잘 잡는 게 중요합니다. 와, 이거 진짜 좀 이과 같았다. 이거 와, 고전 역학 그 자체 아닙니까? 이거 제가 질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시간 기록을 재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누가 먼저 굴리실까요? 제가 무게가 훨씬 크거든요. 이번에는 고은님이 좀 유리하니까 고은님 먼저 해보시죠. 준비 시작. 좋습니다. 이번에 제 차례죠. 포텐셜 에너지를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지점에서 딱 놔줘야 돼요. 준비 시작. 아, 출발 속도부터 다르죠? 이거 성공! 제가 정확하게 영상 프레임 단위로 분석해서 결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갑니다잉! 시작! 오! 5.63! 예스! 또 깔끔하게 이겨버렸네요, 제가 또. 지금 인생을 부정당한 느낌이라 저 지금 굉장히 우울하거든요. 말 걸지 말아주세요. 자, 원래 3라운드 뭐였어요? 다양한 종류의 바퀴를 직접 선택을 하셔서 거기에 자유롭게 추를 붙이시는 대결로 준비를 했었습니다. 보시면은 제가 이렇게 바퀴를 굉장히 여러 종류를 준비를 했었거든요. 물거품이 됐다. 오늘은 정말 흠잡을 데 없이 바퀴님의 우승으로 끝이 났습니다. 이지. 아, 이 패배감. 그럼 인사하고 끝내볼까요? 오케이, 오케이. 좋습니다. 오늘 인사
아시죠? 여러분 다음에 뵙겠습니다. 하나 둘 셋 이바, 이바.